사수 첨탑의 자랑거리 지역 특산물 디펙트 뭐 불 볼 수 있는 데가 없냐? 레이저 포인터 끌어내기 와플 와플이요. 아니 이걸 가져가야겠다고? 그러쇼. 와 저걸 가져가네. 광선 휩쓸기 전경기 전경기 저거 제발 저거 최적화 눈핥기 홀로그램 홀로그램 넣자. 보스전 할 때 좋을 것 같은데. 이게 바로 생강이다. FTL 배터리 반복 버퍼 되돌 후파 오한 모르겠는데요. 망했다. 저거 100년 퍼즐 평형 저 이벤트에서 뱀이 실망 좀 안 했으면 좋겠네. 지가 모자랬다고 실망을 하지. 내가 전마 만나서 실망을 해야지.
코어 서지 핵분열 버퍼 코어 서울 주인 코어 시골 주인 핵배터리는 얼마 못 갈 것 같고 빈쇄장 먹고 융합 같은 거 찾아볼까? 제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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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거 제거 아니 아이씨 손가락이 빗나가요. 엑스컴 요원 가능. 아니 후스탄다. 아니 저거 가져와야지. 평형. 여기서는. 어서오세요. 눈보라? 눈보라 냉정함 요렇게 들고 갈까? 아직 냉정함 준다고 한 사람은 없지만 룬 축전기 받아줘. 아 해골 꺼져. 와, 0 곱하기 3 데미지. 이것도 어차피 사야 될 거고. 체크. 끝발. 눈 핥히기. 눈 핥히기까지 필요할까? 드루가 더 급한 것 같은데. 그리고 냉기고 채 언제 나오냐. 제발 플리즈. 이건 제거하는 게 낫겠죠. 어차피 재활용으로 다 지울 건데. 어 가면이다. 하나 더 지우자. 어 걷어내기다. 아 1골드! 1골드! 아이고 오다가 1골드 떨어뜨린 것 같은데 선생님 1골드만 깎아줘.
상점 주인쌤. 인공 룬 피라미드 덱. 힐만하다 뒤져서 드디어 냉정함. 그럼 이제 눈보라가 일을 하겠죠. 땡. 여기서 빌드업도 하려면은 플라즈마 가야 된다. 해시계나 플라즈마 이중시장. 탐색 조각몸. 예, 아 혼돈도 옆에 있었네. 아이고 혼돈아, 거기 있으면 어떡하냐. 이거는 강화해도 되겠지. 포션이 저렇게 잘 나왔는데. 사망플랜. 스모크밤. 아유 이봐 제발, 아 이대로 가면은 평형 뺏기잖아. 아이고 세상에.
이제 어차피 대혼란은 없는 카드 될 거고. 아니네, 대혼란 발동을 시킬 수 있네. 서지 편향. 이제 진짜 룬피라미드 정품 쓸 때가 됐다. 폭돌이 청산한 디펙트. 3코덱이라 여전히 바쁘긴 하네. 넹. 융. 아이고, 리리아님 호스팅 감사합니다. 3코덱 탈출을 내면은 융합인가? 냉전 하나 더 하자. 냉다익선. 전두비에서 도라이들 진짜 엄청 세네. 냉냉두. 냉냉두. 주의. 냉기 빠르게 쓰자. 편이야. 다 했네, 다 했어. 아, 약간 1골드 모자라서 걷어내기 못 먹은 거 왜 이렇게 안타깝냐. 걷어내기 갖고 와. 망할 놈의 게임. 빙.
경유선. 네메시스 허접색. 얘한테 난진다. 빙하 쓰고 쓸걸. 재생 포션 되돌리기. 이제 냉정함 강화를 되듯이 편향도 강화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. 그래도 냉정함이 먼저인가? 와우, 그드내기 다 나왔네. 이제 터보 슬더스는 보는 게 낫습니다. 직접 하면은 딱 쳐. 터보 이제 흘려 걷어내기 나왔으니까 넣어도 되겠죠. 서지 편향을 가져오는 게 맞긴 할 텐데. 아우, 더러운 거. 야, 버퍼만 빨리 났으면 안 맞는 건데. 아, 못 쏘겠어. 슬더스 드로우가 그렇지.
을알을 왜 지금 줘요? 요정 두 마리. 한 마리로는 배가 안 차. 두 마리는 먹어야지. 매끄러운 돌 호베어파기. 호베어파기가 왜 나와? 아이고 코스터다. 맞았다. 편향 줘요, 편향. 평형은 재활용 펌핑 수단이란. 이럴 거면 터보도 별로 필요 없었겠다. 냉정한 강화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. 코스트보다는 드루가 부드러네.
이 게임 실력? 한지 꽤 됐는데. 터보 강화는 괜찮겠다. 아닌가, 냉정함인가. 아이, 둘 다 아쉬운데. 그래도 터보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한데. 걷어내기가 나왔으니까 터보 강화는 괜찮겠다. 터보 꼴랑 두 개 주니까 거의 쓸모 없는데. 아닌가, 냉정함인가. 모르겠다. 눈 보라 맞고 죽어라. 궤도에 오를 때까지 호스트가 없는 거니까. 터보가 낫겠지. 터보합시다. 터보 털보. 털보네 뼈해장국. 짱풍. 약화가 요정보다 좋을란가? 단타 생각하면은 백요정이 좋을텐데. 예시!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네요. 망할 놈들 진짜. 창단 그지 같은 놈들. 방패색 밀집 가는 거다. 아유 역겨워. 게임 너무 역겹고. 진짜 방패가 밀집 깎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. 아니 솔직히 힘 1에 깎여가지고 뭐 왓츠 아니고서야 별 데미지도 없는데 D는 밀집 1 깎이면은 난리 난다 진짜. 아클 힘 1 깎여봤자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, 사일런트 깎여봤자 독이나 뿌리면 되는데
이펙트는 살 수가 없다. 재련의 축복, 룬 피라미드라서 냉정함 싸그리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요정이 좋은가? 요정이 그렇게도 좋으냐? 아이 그거 숨겨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헬로월드 그 겸 좋은 카드긴 한데 내 눈앞에 대지 마라. 슬슬 쓸 때 됐죠. 포션. 홀로그램에도 걸 필요 없고 굳이 따지자면은 탐색 정도에 넣을 만하다. 여기서 쓸까? 여기 있었으면 되겠다. 제일 중요한 건 냉정함에 거는 거지. 버퍼도 핸드에 잡혔고, 그러면은 공허를 빼야 되나? 핸드에 적어 놔도 된다. 아니다. 아, 안 놔둬도 된다. 공허 빼고, 이거 버퍼로 막고. 이제 편향 쓰고 맞은 거 아프네. 융합 좀 써놔야겠다. 이걸 표창이 일을 하네. 됐다. 이거 깬 것 같아. 융합? 융합이랑 냉정함이랑 융합이랑 냉정함이랑 얘네들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재활용으로 싹다 정리하고 빙하도 이제 필요 없고 에 융합 냉정함만 중요. 나머지 다 지워.
뭐야, 알 걷어내기 저기네. 아무튼 상관없고 내가 이겼고 심장은 너저리고. 봉업 쌓이는 거 봐. 끝. D. 홍허 다섯 개. 홍허 덱. 빵빵빵빵빵빵. 이렇게 돌리면 된다. 이시, 유하, 냉냉. 아이런. 아이고, 후원 감사합니다. 아, 실수했다. 아, 뭐 실수했대. 이겼어. 199들. 아유, 후원 감사합니다. 와, 짤짤이. 짤들. 유합 냉냉 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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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합 냉냉 룬 이시 유합 냉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야, 요정은 자유해요. 빔. 아이고,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. 천원 들어온다. 요정 두 마리 들고 갔는데 둘 다 버렸어. 해방시켜줬어. 아이고,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.